Thank you.
나 웃고 깨어
조용하게 가게 가기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면서도 이 깊은 찬송함을 불러보지. 나는 이 세상에 흔들 수 없구나. 모두인가 친구보다 더 전부 없으니까 난 어떻게 알아. 더 전부 없으니까 나를 두려워. 똑같이 피는 것을 볼 때 무슨 말을 보내 누가 부룩한 걸까니 그게 부룩한 그게 부는 건 부룩 없어. 낮과 같이 알고만 부룩한 길까니 하나님 내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내게 동경의 봄비도 보내고 부르는 듯하니 그게 그룹하니 부르는 그룹 없으니 하과 같이 알고 말고 부르는 듯하니 내 생을 보지마. 부르고 찬송 부르며 부르한 대가리 그게 부르한 대가리에 부르면 부르는 법성 낙과 같이 알고 부르한 대가리. 몇가지 시기를 두려봅시다. 눈에 차차이고 혹시 그럴 때 부르러 하늘을 계시기 원하네 계시기 원하네 계시기 원하네.
깜빡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주여 우리의 전부를 모든 기업은 내년 신입사원들을 선발합니다. 선발한 기준은 반드시 그 기업의 오너의 경영 철학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명문 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어느 기업이든 그 오너가 원하는 경영 철학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등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때때로는 본인이 기도해놓고 본인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무엇인간 원망을 하나님 쪽에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위대한 많은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몇 사람을 소개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 모세,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이 사람은 동시대 인물들이 아닙니다. 몇천 년, 또 어떤 경우는 몇백 년 이런 기간을 두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 태어나서 그리고 주님 일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성경 속의 이야기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사시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쩌면 유언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여기서 성령을 받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목적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증인은 무엇입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반드시 법정인은 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증인되란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증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는 예수를 믿으면 사함받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증거한다는 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43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증인 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계시록 66권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 가운데 한 정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성경은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6절은 이 두 정인에게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냐면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시켜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이 두 정인 가운데 한 정인이 하늘을 타다 비 오지 않게 한 사람이 한 정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피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아 비 오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인이었습니다. 한 정인이 또 나옵니다. 물을 피대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나일강 물을 피대게 만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정인은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세우신 정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을 12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을 때 그 시신을 하나님이 치우셨는데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사 지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시신은 이 땅에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보내셔서 회리바람으로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은 이 땅에 시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땅에서 죽을 때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이 장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의 시신을 치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장사 지낸 사람. 그런데 그 묘지를 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성경은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정인됩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세가 온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면 이 사람들이 모세, 엘리야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신약으로 옮겨오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두 사람을 앞에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의 사람이냐면 BC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BC 약 1500년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은 예수님이 불러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세우고 나왔습니다. 엘리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설의 인물이 아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855년 이 사람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 비를 내리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갈멜산에서 기준을 한다면 약 855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떠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약 1500년 전, 한 사람은 약 850여 년 전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내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갔던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들을 불러서 변화산에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입니까? 피조물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사람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왜 불러내리셨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실 것을 모세 엘리야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앞으로 하실 일을 모세 엘리야에게는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쩌면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정인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도 성령 받고 예수님 정인된다면 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이 땅에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무드셀라 아들을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창세기 5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세 때까지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서 300년 동안 365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동행 왜 안 하십니까?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면 창세기 5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에녹의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께 하늘로 데려가시고 모세는 죽었어도 그 시신까지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세, 엘리야는 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그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이 사건 속에서 창세기 기록된 에녹 이야기는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에녹을 왜 하나님이 동행하셨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에녹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녹이 불을 끌어내렸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 속에 비범이 있고 보통 사람 속에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기뻐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뻐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예수님이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에녹이 무엇을 했느냐면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전도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정인입니다. 엘리야도 정인입니다. 모세도 정인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 사랑하시는 절친이며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중에 가장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아까워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실까요? 정인 될 때. 자,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가면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천지를 완전히 물바다로 만드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노아와 그의 식구 7명, 노아까지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만 하나님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노아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전파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아가 성경에도 역시 이 사람은 에녹처럼 무슨 불을 끌어내린 적도 없고 귀신 쫓아낸 적도 없고 능력을 행한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은 전도자였습니다. 홍수 심판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나 결국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아무리 예수를 외쳐도
결국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8명만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몸이 피곤한데.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물 드릴 때 십일조 드린 거 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몸을 드리고 피곤하니까 그것을 왜 하느냐고 인간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인이 되면 이 땅에 하나님 재물의 복도 그리고 능력도 전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친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 된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모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성결하고 깨끗하세요. 순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세상 만방에 나가서 전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정인이라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전파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 최초로 저 유럽에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유럽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로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골로새 4장 3절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에 매임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 빨리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한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이것에 매임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현실에 자기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환경이 어떤가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그런 환경이 내가 창살 없는 감옥 같습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힘듭니까? 때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거동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누워있어도 어떤 분은 병원에 누워서도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린 주님의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녹처럼, 이 사람은 엘리야처럼, 이 사람은 모세처럼, 이 사람은 노아처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각 기관장들, 회장,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구역장이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하나는 전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한 사람 몸에 군대라고 말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대란 한글은 군대인데 원어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로마 군대 용어가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의 숫자가 군대 조직 숫자가 몇 명을 얘기하냐면 3,000명에서 6,000명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몸속에 이 귀신이란 영은 3,000마리 내지 6,000마리가 한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 조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한 사람 몸에서 이 군대 귀신이 나갈 때에 군대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때 돼지떼가 몇 명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2천여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고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육을 했습니다. 사육을 해서 비싼 가격에 로마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돼지 2천만 원은 큰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물입니다. 이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돼지 2천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더니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2천마리 그 돼지 속에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돼지 2천마리입니까? 한 영혼입니까? 한 영혼입니다. 2천마리 돼지, 다시 말해서 2천마리가 되는 엄청난 가격에 재물은 재산은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지더라도 한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분은 하나님 꼭 찾으신 분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때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이 어려움을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많은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잃어버렸지만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재물은 잃어버렸지만 예수 만났잖아요. 당신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질 잃어버린 거 그냥 내버려 둘까요? 다 회복시키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영혼 축복부터 먼저 받으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범사의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된다던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주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항상 가시는 곳마다 예수를 전가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전도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되는 일이 있고 기도해서 안 들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찮은 문제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달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수많은 전파가 아마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전파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폰을 터뜨리면 내가 원하는 번호대로 전화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라디오 소리를 들려면 반드시 그 사이클에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에 맞출 때 그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코드에 맞춰질 때에 응답은 떨어집니다.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성경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님 말씀하시고 그 구하지 마라 그 기도거리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육신으로 먹고 사는 것을 거기 급급해서 그들은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기도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내용이 먼저 그 의와 그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어떻게 확장될까요? 내가 저분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했습니다. 이 한 분을 바로 세워버렸더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 두 가지를 주세요. 내가 두 가지를 구했는데 네 가지를 주세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달라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할 때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정인 되면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가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밤낮 없이 이 집회에 계속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방송국으로 그 다음에 강의로 계속해서 집회를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다 보면 한마디로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중에도 몸이 그렇게 몸조 눕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건강도 그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일하는데 피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당신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번 멋있게 해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능력 받기 원합니다. 하는데 성경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한센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가면서 전파하는 사람. 간다는 건 뭘 말입니까?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뭘 말씀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국이에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경 뭘 말씀합니까? 이런 일을 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주시고 한센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우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똑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증인됩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 일 하십시오. 주님 일 하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 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절대로 그분은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네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